사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기대했던 장면들이 헤댕절 사막에서 많이 등장을 했는데, 물론 이게 종려랑 프리나랑 만나는 장면도 기대를 했겠지만, 저도 다른 거보다 말이 많았던 것중 하나가 그거잖아요. 종려랑 니비에트가 만나면 어떻게 되느냐. 종려보다 니비에트가 대권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셀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종려가 발릴 것이다. 종려랑 니비에트랑 싸우면 그래도 종려가 짬이 있기 때문에 비빌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많았는데, 그런 장면이 등장하는 줄 알았으나 결국 안 나왔죠? 니비에트가 교역마을에 왔다고 했는데, 니비에트가 갑자기 폰타인으로 돌아가 버렸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종려는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면 분명히 만날 수 있었는데 의도적으로 니비에트를 피했다라는 게 여기서 드러나잖아요. 헤이문이 종려는 니비에트를 못 만난 거냐라고 물어보니까, 종려가 호두랑 프리나가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분명 목이 마를 테니까 차를 준비하러 갔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는데, 이제 여행자 대사에서도 나오죠. 이게 종려의 반응이나 느비에트의 신분을 생각해보면 일부러 안 만났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호두가 느비에트랑 종려랑 잘 맞을 것 같다고 얘기하니까 반응이 그냥 새침대기 그 자체예요. 웃었다가 오 그렇소? 라고 거의 새침대기 마냥 이야기한단 말이지. 근데 여기서 인용한 말이 참 웃깁니다. 프리다의 말로 표현하자면 이것 역시 일종의 운명이겠지라고 이야기하는데, 누구보다 운명에 대해서 빠삭하게 알고 있을 것 같은 놈이 운명이라고 얘기하니까 웃기긴 하거든요. 그리고 여기서도 호두랑 종려가 이야기 나누는 거 들어보면, 호두가 갑자기 종려한테 본 당주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속에 묵혀두지 말고 언제든 말해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 말을 들은 종려가 왜그 말을 하냐라고 물어보니까 호두도 눈치를 채고 있었단 말이죠. 오늘 종일 정신이 딴 데에 있고 말도 적고 계속 그렇소, 확실히 그렇군 같은 말만 반복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러면서 중년에 가까워져서 고민거리가 생긴 건가라고 물어보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통해서도 알수 있는 게 다른 것보다 종려가 느비에트라는 존재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었다라는 게 여기서 드러나는 거죠. 간단하게 이런 거를 통해서도 알수 있는 건, 현 시점에서는 집정관들이 느비에트를 만나고 싶어 하지 않는다라는 게 여기서 이제 드러난 거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종려가 느비에트한테 쫄아가지고 느비에트한테 질까봐 피한 거다라는 말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일단 뭐 종려가 쫄았다라기보다는 정확하게는 뒤처리가 힘들다고 해야 될까? 지금 상황을 보면 이해를 해볼 수가 있는 게, 종려 같은 경우는 신의 신분에서 내려왔잖아요. 정확히는 이제 일곱 집정관의 자리에서 내려온 상태고, 인간인 종려의 신분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현재 종려는 이 신분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다른 집정관인 벤티가 와가지고 말을 걸었어도 본인이 인간처럼 행동을 하고 벤티를 모르는 것처럼 행동을 하잖아요. 저번 헤딩절을 보면 종려 자체는 현재 인간의 생활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시점인데, 니비에트랑 만나면 이 지속 가능한 인간의 모습이 깨진단 말이에요. 인간의 모습을 살펴보고 싶고 인간 생활을 하고 싶어가지고 집정관의 자리에서 내려온 건데, 그게 더 이상 지속이 안 되니까 피한 것도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무엇보다 현재 느비에트랑 종려가 붙어버리면 주변 지역 자체가 개박살이 나버리니까 안 붙은 걸 수도 있고, 지고 이기고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사실 피한 거는. 물론 단순히 무력적인 면으로 봤을 때는 현재 느비에트가 훨씬 더 유리할 것처럼 보이긴 하거든요. 왜냐면 당장에 원래 힘이었던 고대용의 대권을 돌려받고, 그리고 물에 대한 절대적인 통제권이 있다고 하니까 느비에트가 가지고 있는 힘 자체도 되게 엄청나긴 한데, 문제는 종려가 숨기고 있는 비밀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지금 아망제군으로서 활동한 시간이 있는데, 그 이전에도 종려는 활동을 하고 있었단 말이죠. 사실 종려가 현재 집정관의 힘을 내려놨는데도 집정관의 힘 말고 다른 게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지, 이 친구는. 얘는 비밀이 너무 많아가지고 압도적으로 느비에트의 우위를 치기에는 뭔가 되게 구린 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거지. 사실은 왼손에 칼을 들고 이렇게 싸우고 있는데, 사실 등 뒤에 보니까 총이 숨겨져 있던 거야. 칼싸움 하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총 꺼내가지고 땅 쏘면은 죽잖아요. 그런 상황일 수도 있는 거지. 근데 이게 되게 웃긴 게, 찬탈자를 심판하겠다던 놈이 갑자기 교역마을에 쑥 와가지고 차 10박스 하고 쑥 돌아간 게 어이가 없긴 한데, 여기서 사실 생각보다 이상한 점이 좀 많아. 뒤에서 느비에트 이야기를 하는 거 들어보면 종려에 대해서 이야기를 단 하나도 하지 않거든요. 근데 종려는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느비에트가 온다는 사실 자체를 눈치채고 있었거든요. 정확히는 느비에트가 언제 올지에 대한 시점도 알고 있었고,
피할 타이밍도 미리 정해놓고 피했단 말이지. 이게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여러 관점에서 봐도 일부러 안 만났다는 게 맞는 것 같긴 한데 얘는 파면 팔수록 되게 신기한 게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이거를 또 어떻게 알았으며 어떻게 피했고 왜 니비에트는 모르고 그랬는지를. 그러니까 그게 의문인 거죠. 니비에트라는 존재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니비에트라는 존재가 언제 올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 존재를 느끼고 숨었다라는 게 벌써부터 이상한 거거든요. 뭐 니비에트 모습은 알 수도 있지. 왜냐면 리월 같은 곳에도 뉴스가 있을 거고 타국 뉴스라던가 그런 거 보면 대충 뭐 프리나라던가 니비에트가 어떻게 생겼는지는 알 수는 있겠지. 근데 어떻게 그 시기 좋게 니비에트가 오는 타이밍을 피해서 숨었냐라는 게 신기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알 수 있는 게 사실 종려는 맛만 먹으면 모든 생명체의 기를 느낄 수 있다라는 말하고 다를 바가 없거든. 원하는 대로 숨고 싶으면 숨을 수 있다라는 게 여기서 드러나는 거란 말이죠. 생각보다 고성능이다라는 게 여기서 이제 나오는 건데 니비에트가 이런 스탠스를 취하고 있으니까 피했다라고 하면은 맞는 거긴 해요. 뭐 신들을 판결할 거라는 사실은 절대 바뀌지 않을 거다. 황금의 신은 바위의 권능을 쟁취했으니 당연히 심판을 받아야 한다. 저와 그 신이 싸울까봐 걱정할 필요는 없다. 전 폰타인에 아주 오래 머물러야 하니까요 라고 말해놓고 바로 그냥 교역마을로 뛰쳐나가가지고 만날 뻔했죠. 뭐 여기도 판결이 꼭 싸움으로 이어질 거라는 보장도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판결을 한다고 해서 꼭 싸우지는 않을 거다라는 말인데 만약에 이게 싸움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라고 해도 종려는 니비에트를 피할 만한 이유가 있었다라는 거지. 현재 시점에서 니비에트도 그렇고 종려도 그렇고 물리적으로 싸울 만한 이유가 없긴 하거든요. 니비에트 시점에서도 보면 지금 현재 폰타인이라는 나라 자체가 본인이 없으면 안 굴러가거든요. 뭔가 힘을 사용해가지고 종려를 제압한다고 하더라도 그만한 리스크가 있을 거란 말이지. 그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종려를 잡을 만한 가치가 있냐라고 물어보면 현재 시점에서 얘도 그거를 선택하기가 되게 힘들다라는 거죠. 만약에 둘이 만나는 게 싸움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도대체 종려가 니비에트를 피할 만한 이유가 뭐가 있었냐라는 거지. 뭔가 추가적으로 만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었냐라는 의문이 드는 거죠. 전투를 떠나서라도 행동 원리도 얘가 진짜 단순하거든요. 2월 명절에 관한 뉴스를 몇 개 접한 뒤 가고 싶다는 생각이 머릿속에 자리를 잡았다. 오늘 아침에 마침 일이 없어서 바로 행동으로 옮겼다. 그래서 거기 가서 한 게 국자 만들고 그리고 거기 가서 물 맛보고.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니비에트가 만약에 종려를 만났다고 하더라도 바로 싸움으로 이어질 것 같진 않아요. 얘도 지금 인간을 되게 소중하게 생각하는 애라서 그 시점에서 종려랑 싸움이 일어난다고 쳤을 때 주변 사람들의 피해가 막심할 거라는 거는 인지를 하고 있을 거거든. 인간에 대한 가스라이팅이 되어 있는 상태라 인간을 되게 소중하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상 마주쳐도 그렇게 바로 전투가 일어났을 것 같진 않아요. 그 자리에 호두랑 프리나도 있었고 근데 니비에트는 여기 교역마을에서 할 거 다 하고 갔는데 꼬리표처럼 달라붙어버릴 니비에트 회피 사건. 이러니 저러니 해도 일단 종려가 니비에트를 피한 건 팩트고 종려가 니비에트 쪽을 좀 더 신경 쓰고 있었다라는 것도 팩트 같긴 해요. 니비에트 쪽이 종려를 신경 쓰고 있었는가는 잘 모르겠고 그리고 지금 시점에선 종려는 니비에트를 느낄 수가 있었는데 니비에트는 종려를 느꼈는지는 모르겠다. 이 정도긴 하겠네. 뭔가 니비에트가 어떤 식으로 행동할지를 모르니까 변수 차단을 위해 가지고 그냥 간단하게 피하는 방법을 선택한 것 같긴 한데 앞으로 이 꼬리표는 계속 따라붙긴 할 거예요. 종려가 니비에트 피했어? 쫄았어? 이렇게 하면 이제 할 말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뭐 종려 좋아하시는 분들은 견뎌야 될 꼬리표지 않을까.